오늘 보사진의 날. 잘 돼야 되니까요. 아. 어, 치마 왜 치마야? 왜? 제이?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이거를 죽는 거 아니야? 자, 영상 컨셉 이쪽으로 해줘. 내 머리엔 스냅백, 레이어, 신발까지 힙합. 백정 힙합. 오늘 컨셉? 외국에서 온 기생이요. 아, 외국산 기생이구나. 외국 기생 직원은 잘 말이 심하네. 컨셉 제일 오케이. 무당. 신내림 받은 무당. 왜 넷이야? 혜석이 너는 너무 안 망가져. 너무 아 진짜 혼자 너무 예쁜 척해. 어디까지 망가져야 되는데? 무슨 컨셉? 의상 컨셉. 약간 유니섹스. 왜? 유니섹스. 넌? 신내 종아로 감자탕? 감자탕은 빠르다. 내 입으로 말하고 싶은데 저 새끼가 말했어. 아 그래요? 이거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모자 같다니까? 딱 지워서 딱 배정해주는 거. 힘 살짝 제가 뺐어요. 탈모핀도! 탈모핀도! 근데 오늘 뭐야? 왜? 오늘 고사 지내는 날. 그런 거 같아. 아 원래 오픈하고 좀 지나고 고사 지내는 거야? 어. 아 그래? 아니야. 아 그래? 잘 돼야 되니까요. 아. 너무 장난으로 가면 안 돼. 좀 진지하게 가야 돼. 왜냐면 우리는 진짜 이 장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수원 단호빵 정말 잘 살렸으면 좋겠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단호빵이 잘 돼야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좀 약간 진심으로 좀 해봐봐. 수원 단호빵이 잘 돼야 제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안 먹고 만두 돌리는 거 봐. 와. 와, 술 먹기 싫으니까 만두 돌리는 거 봐. 근데 왜 네 입으로 들어가냐? 수상은 그 단호빵 2주 동안 2천 명이 넘게 와주셨는데 이제 그 정도 왔으면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많이 오셨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수상 단호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박을 기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어느덧 3주가 됐는데 이거 이제 PD님들이랑 모두가 고생해서 여기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제품력이 있어서 크리에이터가 알바로 안 하게 되더라도 제품 때문에 이게 진짜지. 제품을 구매하러 오시기를 그날을 기원하며 풍녀 대통령으로 통과하자. 네, 아니 저 좀 크리에이터가 알바가 안 하게 되더라도. 약간 뭐랄까 진지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배고파서요? 면치기 아니 왜 식사를 하네? 아 말은 하고 먹어야죠. 사장님 맛있습니까? 사장님 생각해보니까요 네. 저희 크리에이터들은 한 얘기가 있어요. 너 죽여면 죽여버린다? 많이 못하면 죽여버린다? 한강물에 빠뜨린다. 촬영이 좀 늦어졌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 수상 단호빵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세계관 회의를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했어요. 네. 그만 좀 먹어. 다이어트 안 해요?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기원을 하랬지 처먹으라고는 안 했는데요? 기원 먹어. 네, 저 앉아서 먹자, 우리도. 한잔 드려요? 야, 나 지금 고사지에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같이 드릴게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여기에 진짜 본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 의미는 너무 좋은 제품이고 너무 괜찮은 상품이야. 네. 근데 이 브랜드가 마케팅 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 작은 브랜드들은. 그걸 우리가 흑자를 해주는 거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맨날 대기업 것만 모아야 되잖아. 대기업 것만 아니까 더 좋은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둘 때문에 사는 것보다 사실 제 품명으로 사는 게 맞아요, 훨씬 좋아. 둘 때문에 사는 건 아무 의미 없죠. 맞아요. 물론 마음 고맙고. 둘 때문에 사는 건 진짜 팬들 삔드는 것밖에 안 돼. 막말로 얘기하면. 그건 잠깐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보러 왔어. 수상 다락방 이렇게 재밌는 곳이었어. 이렇게 살 게 많다고? 와, 나 오늘 여기서 개이득. 개꿀? 얻어가네? 괜찮죠, 느낌? 세계관 괜찮죠? 하여튼 술 먹으면서 우리가 이쪽 장소를 좀 한번 즐겨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정재림만 안 뛰면 돼, 막말로. 아, 안 뛰는 거가 웨이버. 안 뛰는 거가 웨이버. 웨이버. 아, 내가 1등하고 강제 2등하고 김우진 선배가 쓰겠다. 안 움직인 거가 외모, 외모. 이제 이긴 사람이 서는 거야. 가위바위보. 야, 누구야? 그럼 우순이가 제일. 괜찮아. 그냥 네가 차라리 막힐래. 너가 막힐래. 근데 안 나. 아니, 당연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여기가 나. 맞아, 맞아. 거기랑 그냥 허벅지. 한번 알겠지, 알겠지. 어, 치마 올려. 왜? 치마야, 치마! 밑에! 새끼가 진짜. 치마를. 그로 올려. 여기 벽에 박아야 돼? 아니, 꼭 안 돼. 아니야. 여기가 받쳐. 허벅지를 잡아야지. 어깨가. 그래.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야, 손 왜 그래? 딱 손을, 손을 딱 놔! 야, 근데 이게 치마라서.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러네. 왜 그러냐면, 왜? 봐봐. 딱 안에 분명히 옷이에요. 왜? 맞지? 아, 이래? 이랬어? 내가 이런 느낌이야. 아, 이랬어? 아, 너무 말. 그거는 좀. 아니, 그건 우리 팀이니까 그래. 팀에서 알아서 하겠어. 아, 내가 진짜. 야, 치열 위약. 아! 어! 가자! 야, 야! 안 풀어가지고! 아, 존나 웃어! 가자! 뭐해? 아니, 들어오라고. 어디 갈게? 빨리 와. 와, 니네 뒤졌다. 아, 쉣. 아, 아파. 아파. 잠깐만. 움직이면 아, 잠깐만. 아! 나! 내 입이 아픈데. 아! 가위바위보 하지마. 아, 잠깐만. 그래도 목에 걸리는 게 없어서 다행이다. 아까 김우주 계속 걸리더라고.
우와. 쎄! 말랑말랑? 어, 말랑말랑이. 안마 본 거 느꼈어? 갑니다. 오케이, 뒤졌다. 고공 점프에서 내려치는 허리 힘 빡 줘. 어깨 별로야. 허리 힘 빡 줘야 돼. 안 돼, 안 돼, 살살.
있으라고? 교사 지내고 여기서 한번 놀아봤는데 다음에 또 놀러오자. 야, 이거 재밌다. 여기서 노니까. 그러게.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 가자. 스마일.